네, 반갑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타로를 보는데요. 네. 아, 지금 아직도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무역 보복이랑 여러 가지 네,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아, 내일이 8월 15일이죠. 네, 광복절인데. 자, 또 이제 타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있는 선량한 시민 훌륭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아베 정권과 거기 따르는 사람들의 네, 그런 마인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 내일이 8.15 광복절인데 지금 태풍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은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 일본에 태풍 피해가 어떤가 타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은 이제 그거죠. 비틀장. 네, 비틀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 작용에 따라서 태풍이 오고 안 오고 없어지고 네,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그 스스로 불렀다는 거죠, 태풍을. 네. 지금 일본이 저렇게 뉘우치지 않고 저렇게 있으니까 이 자연이 알아서 지금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내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뭐 그런 형태죠. 네. 그래서 태풍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내일 좀 선량한 시민분들이나 이거를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내일하고 내일모레 좀 피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일본이 어떤가 한번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부터 보죠. 아침. 12시까지 이렇게 보고, 12시부터 밤까지. 이게 이제 딱 12시간, 12시간 보죠. 12시간, 12시간이면은 3, 4, 12. 3. 3, 4, 12. 네. 일단은 내일 오전부터니까 8시 정도로 정하죠. 8시. 그다음 12시 사이, 8시, 9시, 10시. 4시간 정도. 이거 오후 4시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의 상황입니다. 물론 오는 밤일 수도 있어요. 네,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아니, 또 오는 밤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오는 밤. 이거는 내일인 거고, 오는 밤을 먼저 보죠. 어떻게 되나? 밤타임은 한 3정으로 보겠습니다. 7시부터 8시, 9시, 10시. 7시부터 10시 사이. 볼까요? 오늘 밤은 괜찮네요. 괜찮고요. 오늘 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을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카드냐면은, 타로 카드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좀 불길한 어떤 그런 카드인데 뽑자마자 이게 나오네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타워. 뭐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겠고 바람이 부네요. 하늘이 진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인들 중에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본인들이. 네. 한국 분들은 태풍이 간다 해도 절대로 이렇게 자, 뭐, 더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을 내면은 그안 좋은 마음들이 또 쌓여서 한국을 또 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해는 마음으로 바래서는 안 돼. 이거는
어느 누구든 어디든 마찬가지로 네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스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어요. 내일 큰일이네. 큰일. 오늘 밤까지는 괜찮아요. 내일 오전에 큰일이 벌어지네요. 아무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에너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냈을 때 어떻게 변하나 이제 그거를 타로 카드로 지금 본 건데 뻔하네요. 뻔한 스토리네요. 아 그러니까 아, 미리 아시는 분들은 제 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처를 하시고 정치 싸움인 거 알겠는데 네. 오후 이제 오전 처음 8시부터 뭐 10시까지는 조금 아 엄청 안 좋다가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뭔가 조금 괜찮네요. 뭔가 합심은 그래도 하네요. 뭔가 벗고 하려고 하네요. 이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건데 병주고 약주고 다시 이제 다시 화해하자 뭐 그런 분위기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피해를 주면은 다시 또 화해하자. 뭐냐고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일본은 여자고 한국은 남자라고 이제 보거든요. 보통 에너지상. 물론 일본이 손을 내밀면 다 그 한국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일본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니까 한국도 이제 에휴,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공든 탑이었지만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내일 제가 올 때 오전에 비와 바람과 불도 나네요.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죽거나 그 인명 피해 또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타워. 예. 일단 내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해외의 반응을 볼까요? 사람들이 반응? 해외 사람들의 마인드 생각은 어떻게 하나? 그럴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약간 좀 좋아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좋아하고 있군요. 이렇게 이거로 본 북한의 반응을 볼까요? 이것도 모르죠. 어떤 반응을 할지. 그건 해외고 이제는 북한 반응. 아 그래도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네요. 북한은 내부적으로 뭔가 싸우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있네요. 아직 뭔가 지금 숨기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의 아 한국이 보는 시각을 보자. 합니다. 한국은 이제 아 잔다라크 여성이네요. 소호즈. 아까 이건 자존심 문제 같습니다. 자존심. 네, 한국 자존심.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죠 이제. 한국은 됐어. 그냥 너희는 외로워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외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자존심이 되면 이거 그렇게 칼을 뽑았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다. 이건 외롭다는 거거든요. 이제 고립됐다는 거죠. 고립됐다는 거. 네. 한 번에 세 개가 넘어가네요. 자, 한국은 딱 반반입니다.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딱 반반입니다. 잘 됐다 잘 안 됐다 이렇게 비슷하네요. 이로써 내일 간단하게 타로 카드를 봤는데 내일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내일 차조심, 그 다음에 바람조심, 그리고 비 예. 지진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라고 태풍이 엄청나게 큰 지금 영향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안전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어떨까 볼까요? 내일 똑같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한국어 볼게요. 한국은 괜찮네요. 아침에 괜찮아요. 이게 지금 자 보십시오. 이게 일본의 아침이고 이게 한국의 아침입니다. 지금 네, 한국은 축복보다 낫네요. 태양이 뜨겠네요. 한국 오전은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오후는 뭐 조금 살짝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도 보고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짧게 간단하게 내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타로 카드로 한번 봐봤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일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큰 태풍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번 올려봅니다.